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시는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누군가는 저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를 방문해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어른들을 만나십니다. 연세가 70, 80, 90이 된 그런 노인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이 제단에 엎드려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성공적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저는 그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지 않을까 마음가운데 염려됩니다.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내가 성령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기도로 아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아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 계실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의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에 보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숨 쉬듯 매일의 생애에, 매일의 삶이 기도 그 자체가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기도 드릴 때에 마치 어떻게 기도 드려야 하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은 때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약속해놓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그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전화하고 생각날 때마다 문자를 보내고 생각날 때마다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과 기도로 아주 굳세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 어려울 때만 기도드립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드립니다. 뭔가 사고를 당했을 때만 기도를 드립니다. 뭔가 큰 일을 해야 할 때만 기도드립니다. 그때 물론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삶 속에 분명하여 무시로 때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그 자체가 숨 쉬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실 때에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조건입니다. 조건절입니다.
여기에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조건인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내 안에 거하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구하는 것 이것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안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아이가 저녁때가 되어서 저녁때에 밥을 줘야겠다 그럴 때에 아들이 들어와서 어머니 밥 주세요. 그러면 그 요청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는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잘 시간이 됐는데 어머니 제가 좀 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 소원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드리든지 그 기도는 내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신 걸 주님께 요구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드린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대로 원하여 주님께 기도드린다면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원할 때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자 영감님인데 약간 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이 영감님에게 부지런히 그분을 설득시켜서 아 그러면 이 부자 영감님께서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줘야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의 소원을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뜻을 주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기도를 드릴 때에 처음에는 제대로 드리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드리게 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드릴 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의지 안에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는 청년이 제게 와서 저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제가 어떻게 그 친구에게 그 청년에게 100만 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제가 갑자기 좀 돈이 필요한데요. 돈이 왜 필요하냐? 제가 이번에 전도회를 해야 하는데 알았다. 그러면 제 수중에 100만 원이 없다 할지라도 구워서라도 줄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지요. 아들이 전도하는 것 이것은 제 뜻입니다. 그러니 줍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하고 저와의 친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은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한다면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부자지간에 친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연애하듯 친해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정말 외우기 쉬운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기 쉽지요?
여러분 다 외우실 텐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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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끝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구해야 되고 구한 그 다음에는 찾아다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가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찾으셨으면 가서 두드려야 합니다. 제가 2003년부터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서 일하면서 때때로 선교 헌금을 모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거의 18억 원에서 한 20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금합니까? 어디에선가 선교를 위해서 어떤 필요가 있게 될 때에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주실까 문을 두드립니다. 찾은 다음에 두드립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몰도바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전도회를 마치면서 거기에 많은 구도자들이 생겼고 몰도바 연합회장님께서는 이 구도자들 모아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전 아멘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권 목사님 여기 이분들이 세일을 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월세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 부탁을 받았을 때에 저는 그 하나님께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디를 두드렸습니까?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에 열렸습니다. 마침내 여러분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어떤 분들은 작게는 몇만에서부터 크게는 100만원 이상 더 커다란 거금을 드리신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했던 것보다 몰도바에서 필요한 것보다 몇 배의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구해라. 구한다면 가만히 앉아있지 마라.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찾으라. 세 번째는 두드리라. 이것을 영어로는 ask. 첫 번째 ask지요. 두 번째는 찾으라. seek. S-E-E-K.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knock. 두드리라. 머리 글자를 따면은 A-S-K. 구하라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놀라운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때때로 제 아내는 저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돈 달라는 거 그렇게 재미있느냐? 그렇게 쉽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주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이 줍니다. 그러면 주신 그분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들어온 자금을 통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 급여가 되거나 그들이 일하는 데 사용되고 교회를 짓는 데 사용되고 그러면 그 선교사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누가 복을 받는가? 그 선교사들의 활동과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한 번 구하면 삼중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누군가 찾아다니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이런 삼중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두드렸을 때에 그 사람이 주므로 복을 받게 되고 선교사님이 복을 받게 되고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복을 받게 되고 삼중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옛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 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꾸었던 그 꿈을 너희가 알아맞추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의 집을 다 거름터로 만들어버리고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하룻밤만 기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꿈뿐만 아니라 해몽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드리는 대상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면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고 구하면 그것은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 담대함을 영어 성경에는 confidence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confidence를 우리말로 다시 옮기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 뜻대로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다음 절은 더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가장 커다란 것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 우리 주님 앞에 놓고 주님께 탄원하여 기도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예를 여기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그때 그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걸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그 시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정확한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바로 주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여기 우리들의 믿음의 닻을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습니다. 그가 묻힌 지 이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3-4일이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41절에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기보다는 먼저 그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는 것,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일으키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 기도드릴 때에 믿음을 갖는 것,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구하는지 바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우리를 향한 이 삼위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분은, 이 세 분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기를 원하시고 무엇이라도 우리를 위해서는 내어주시길 원하신 분이라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무엇인지 간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여기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면 무엇을 구하여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두드려야 하는가? 누가는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무엇을 구하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두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계속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일까요? 긴장감이 돕니다.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 그것은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 앞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하여 두드려야 할 것인가? 여기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깨닫고자 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때 어떤 성령께서 필요하십니까? 그들의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불길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누군가 그들의 마음밭을 읽어놓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놓고 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여기에는 이른비가 내려야 하고 이 씨앗이 싹 트고 꽃 피어서 마침내 열매가 연걸어갈 때 바로 그땐 늦은 비가 필요하고 모두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우게 하심을 매 순간마다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주실 그 성령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때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 됩니까?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우둔하여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이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그 기도는 100% 이상 응답받게 되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